안녕하세요. 브라운더스투2 100일 감사제 특별방송, 저는 네오이즈 김종호입니다. 옆에는 저희 브라운더스투2의 디렉터 준희님과 개발자분들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더스투2 개발 PD 이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더스2의 스토리 기획을 맡고 있는 한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더스2에서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색종이 한상현입니다. 저희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개발자 노트나 리시안느의 편지를 통해서 유저 여러분들께 저희 개발진의 생각과 지금 개발 중인 사항, 그리고 앞으로 진행 예정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 29일 100일을 앞두고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이번 100일 방송 시작하기 전에 주인님, 오늘 방송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로 총 4개의 쿠폰을 준비하였고, 첫 번째 쿠폰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시작부터 화끈하게 공개하시는 건가요? 지금 화면에 쿠폰 번호 나오고 있을 텐데요. 다들 놓치지 마시고 캡처나 또는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 4개의 쿠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준비하신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많은 유저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어느덧 100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얼마 전 진행했던 설문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남은 2023년 하반기 서비스 계획 로드맵하고 100일 기념으로 준비 중인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어떤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들 많이 해소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을 했었는데, 관련 내용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주인님,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답변 주신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우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분께서 희망하고 계신 내용들도 있어서 진행하는데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들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 앞으로도 이런 설문조사 하게 되면 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설문 결과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브라운더스트2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브라운더스트2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기에 설문도 참여해 주셨겠지만, 약 90% 가까운 분들께서 만족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만족한다는 답변은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응원이 포함된 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5점, 매우 만족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초반에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에 대해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즐겨주신 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가장 만족스러웠던 픽업 코스튬 부분인데요. 풀파티 안젤리카가 1위로 인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풀파티 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위가 해군대장 실비아입니다. 유저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 중에 41%는 일러스트, 그리고 약 27% 정도는 컷신으로 나왔는데요. 거의 70% 가까운 캐릭터 비주얼에 관련된 답변을 그 이후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예상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최근 컨셉이고 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던 여름 수영복 컨셉 코스튬이다 보니까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상적인 점은 안젤리카가 1등이었던 점이었습니다. 안젤리카가 전작에서 육마성으로 등장하긴 했었지만, 이번 작에서는 이벤트팩을 통해 처음 등장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니 역시 안젤리카의 존재감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브라운더스2 오리지널 캐릭터와 브라운더스2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더 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은 지난 8월에 진행했던 서머나이트 이벤트 팩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영복 코스튬, 그리고 이벤트, 스토리가 유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만족하신 부분이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없다라고 설문해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는 이 전투가 가장 아쉽다라고 답변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자세하게는 필드가 좀 짧고 전투가 이제 세 번밖에 없는, 좀 짧고 빨리 끝나서 아쉽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을 것 같긴 한데, 주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여름 이벤트 팩의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짧은 플레이 타임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퀄리티 유지하면서 좀 더 풍성한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벤트 팩에서는 좀 더 다양한 전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머나이트 OST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OST는 개발팀 내 사운드팀에서 상욱님이 직접 작곡을 하셨고 가사는 나와주신 경쟁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죠? 네, 그 영어로만 가사를 적는 것이 생소한 작업이라서 다른 스토리팀 팀원분과 며칠 동안 열심히 고민하면서 적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사실 여름 OST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인싸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인데 풀파티는 완전 인싸 감성이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지? 하고 며칠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번 스토리 주인공 유스티아도 인싸는 아니구나. 안 익숙한 파티에서 자기 길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면 우리도 몰입해서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제목을 여름의 기사, 서머 나이트로 지었고요. 사운드 팀하고 같이 유스티아의 유쾌한 반란을 표현하려고 열심히 고민해서 지금의 OST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퀄리티 높은 OST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OST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만족스러웠던 콘텐츠와 시스템 분야에서 스토리 진행이 1위로 가장 많은 분들께서 만족스럽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번 9번째 스토리백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BGM과 일러스트 그리고 액션까지 모두 굉장히 훌륭하게 제작이 되어서 몰입감이 특히나 좋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철가면이 이제 붙잡히고 나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거 혹시 경례님 더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요? 네, 정말 큰 스포일러죠. 스토리팩 9는 구조상 브라운더스트 2 스토리의 시즌2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스토리 핵심 떡밥들이 풀리고 또 회수되어 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9번째 스토리팩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플레이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쉽게도 가장 좀 불만족스러웠던 컨텐츠 부분인데요. 1위가 악마성이고 2위가 거울전쟁입니다. 주인님, 설문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악마성의 경우 한층을 연속으로 5회 클리어 해야 해서 플레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고득점을 노리기 위해 치명 확률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재도전 반복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행 도중에 끊긴다면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고대 수정의 주 획득처가 악마성밖에 없으니 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강요받으며 플레이를 진행시키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시점에 좀 더 심플한 형태의 악마성 두 번째 타워를 추가할 예정이고 해당 콘텐츠에서도 고대 수정을 획득하실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악마성은 중간 저장을 지원하는 등의 개선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울전쟁은 무엇보다 하루 40판의 전투를 위해서 오랜 시간 전투 화면을 켜둬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열 문제와 함께 배터리 소모로 게임의 재미 이전에 물리적인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9월 21일에 추가되는 스퀵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하게 승률 관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PC 클라이언트 도입으로 PC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전투를 좀 더 쾌적하게 지켜보실 수 있게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경쟁 컨텐츠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순수 PVP 컨텐츠인 거울전쟁에서는 의미 있는 경쟁의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보상 외에도 명예 측면에서의 보상을 추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시즌의 고대 수정 보상을 상위권 유저분들께 계속 지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메울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다이아 보상으로 이번 정식 시즌 변경하면서 같이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상위권 유저분들에게 다이아 보상이 좀 의미가 되지 않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명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의미한 보상을 추가 보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VE 베이스로 제공을 하는 컨텐츠들에서 간접 순위 경쟁을 하는 악마성이나 또는 이후에 업데이트될 마물 추적자 같은 컨텐츠에서는 과도한 경쟁보다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만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경쟁 컨텐츠 정책은 위 방향성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항목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브라운더스트 2를 플레이하는 이유라는 설문이었었는데요. 이 설문에서 첫 번째가 캐릭터 일러스트와 컷신을 보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신 분이 약 25%, 캐릭터 코스튬을 수집하기 위해라고 대답하신 분이 약 22%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색종이님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컷신이나 일러스트 모두 어려운 작업들이었고 뭐 디자인 외에도 스파인, 애니메이션, 이펙트, 연출 등 각 분야의 작업자분들이 모두 힘써주신 덕분이고 캐릭터 디자인 설정에 관한 연구를 지원해주신 여기 이준희 대표님과 경재님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이제는 잘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도 이렇게 브라운더스트만의 어떤 색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었던 매력적인 캐릭터, 코스튬, 컷신들을 많은 분들께서 즐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필드탐험, 재능 스킬 같은 감성적인 요소도 좋아해주시는 점이었습니다. 출시 이후 많은 의견을 주셨던 편의성 개선 방향성은 UI 중심의 타 모바일 게임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뭐 연금술 하위 재료를 100번씩 계속 반복해야 하는 점은 누가 봐도 불편한 개선 그런 부분이라서 저도 당연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 게임과 차별화 되는 브라운더스트2만의 감성 요소가 모두 제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편의성과 감성의 밸런스를 잘 잡고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운더스트2 하면 딱 생각나는 것들, 일러스트, 컷신, 그리고 진짜 모험을 하는 듯한 RPG적 감성에 대해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브라운더스트2에 꼭 추가되었으면 하는 신규 컨텐츠나 시스템인데요. 신규 PVE 컨텐츠가 1위로 약 27% 정도 응답을 해주셨고, 다음은 채집, 낚시 등의 어떤 생활 컨텐츠와 길드 친구 등의 커뮤니티 기능 등이 그 다음 순위로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업데이트 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9월 21일 업데이트 예정인 마물 추적자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 즐기실 수 있는 신규 PVE 컨텐츠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필드 및 RPG의 감성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생활이나 커뮤니티, 하우징 등의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반기 로드 맵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더 많은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 모든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포함해서 이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번 100일 업데이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100일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드리기 전에 두 번째 쿠폰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쿠폰 번호 꼭 메모해 주시고요. 앞으로 두 개의 쿠폰이 남아있으니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제 게임 화면을 통해서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실 캐릭터팩 5, 마물 추적자, 그리고 PC 클라이언트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따끈따끈한 캐릭터팩 5의 PV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 보시고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마법의 나무님, 부탁드려요. 부디 제게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그 소원 내가 이루어주지. 마법나무 있는 쪽이야. 가봐야겠어.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동화나라는 끝이야. 너도 어마마마가 보낸 자객이지? 물론 두 번의 기회는 없어. 자, 징벌의 시간이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 벌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네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어. 이제 마을 사람들 쌩쌩해질 거야. 이번 캐릭터팩 5, 네, 다섯 번째 캐릭터팩의 컨셉은 귀여운 동화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겠는데요. 경재님, 다섯 번째 캐릭터팩의 컨셉이나 기획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캐릭터팩 5는 브라운더스트2만의 동화를 표현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고요. 스토리팩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잔혹동화로 갈지, 아니면 캐릭터팩의 가볍고 톡톡 튀는 느낌을 유지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우의 귀여움을 제대로 표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라는 결론을 내려서 다양한 동화의 패러디와 또 코믹함이 돋보이는 컨셉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경재님과 스토리팀에서 써주시는 이야기가 재미있고 또 위트가 제 취향이어가지고 항상 이야기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 다섯 번째 캐릭터팩은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캐릭터팩에 등장하는 루아, 또 새롭게 합류하는 전작의 캐릭터 3인방이 있다고 하는데, 3인방에 대해서 색종이님과 아트팀에서 어떤 컨셉으로 접근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렵게 모셨는데 색종이님 너무 조용하셨잖아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루는 이 팩의 주인공 포지션이다 보니 동화 분위기를 딱 잡아주는 쪽으로 진행을 했고, 역시나 루에게 있어서는 각선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디테일이 많은데 비해 다리는 시원하게 노출을 했습니다. 글레시아는
베이직한 앨리스 컨셉을 가져가면서도 조금 더 특별한 포인트를 더하기 위해 소위 얀데레라고 불리는 캐릭터 속성과 피를 연상케 하는 포인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또 얼음나라 그 니플란트의 공주였던 오리지널 설정에 따라서 얼음의 특징도 크게 가져왔습니다. 벤타나는 백설공주 어떻게 연관을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리지만 성숙한 컨셉으로 약간의 섹시함을 흘리는 뭐 그런 느낌의 어떤 이미지를 좀 잡아봤고요. 붉은 포인트를 주는 것도 이제는 흔하디 흔한 느낌이다 보니까 살짝 좀 위험한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싶었고, 여담이지만 무기의 어떤 보석은 백설공주 난쟁이 수처럼 7개입니다. 제니스는 포인트가 확실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엔 포인트에 몰빵을 했고요. 제니스의 매력 중 하나는 뚝뚝할 것 같은 데에 반해 은근히 귀여운 요소의 옷을 입는다는 부분인데, 이번 코스튬에서도 깃털이나 머리의 사과로 착한 몸매에 그렇지 못한 귀여움을 표현해봤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백설공주 벤타나의 위험한 포인트 메모해 놓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캐릭터 팩은 9월 21일 업데이트 때부터 플레이하실 수 있고요. 빨간 모자 루아, 글레이시아는 9월 26일 업데이트 이후에 픽업에 등장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물 추적자인가요, 주니님? 네, 마물 추적자도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마물 추적자 플레이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개발 막바지 단계라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존 보스들과 달리 한 마리의 보스가 3x4 전투 타일에 여러 칸에 걸쳐 존재하게 되고요. 보스가 위치한 타일들의 광역 공격을 하면 피해가 모두 합산되어 들어갑니다. 일부 타일의 부위는 약점이라서 타격하면 피해를 더 많이 줄 수 있고요.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마물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도록 내 캐릭터나 코스튬의 스킬을 공격 범위를 잘 조합을 해주면 좋고, 가능한 높은 등급의 마물을 처치하는 게 목표인 컨텐츠이고요. 마물 추적자의 첫 마물인 암식기는 어둠 속성이고 아군을 따라가지 않고 바닥을 고정으로 타격하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투처럼 아군 1턴을 시작으로 아군 적군 총 5턴씩 총 10턴을 진행하게 되고요. 9턴째에도 아군이 클리어를 하지 못하게 되면 10턴째의 암식기가 강력한 스킬로 아군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9월 21일에 마물 추적자가 업데이트 되면 먼저 3주간 탐색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는 마물 추적자에 나오는 암식기의 정보만 먼저 공개가 되는 거고요. 다음 1주 동안 추적하고 토벌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토벌은 10월 12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암식기가 확실히 기존 보스들보다 훨씬 더 위압감 있는 모습인데요. 경재님, 색종이님, 암식기는 어떤 컨셉으로 디자인이 된 건가요? 암식기는 학생들이 하는 고민, 뭐 학교를 다니면서 겪게 된 이런 아픔 같은 것들이 학교의 지하에서 뭉치고 또 뭉쳐서 태어나게 된 마물인데요. 그 캐릭터팩 1의 세계는 마법은 존재하지만 그 힘이 크게 강하지는 않아서 원래 암식기가 존재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는데, 이번 마물 추적자의 핵심 설정인 마력의 폭풍의 영향을 받아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는 설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설정들에 맞춰서 이제 호러 게임에 볼 법한 디자인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무서운 건 진짜 절대로 못 보는데 담당 디자이너 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연구도 많이 하고 외형도 막 많이 찾고, 너무 못보기인데 그 자료들 다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외형뿐 아니라 전투의 재미를 위해서 전투에서의 어떤 연출에 좀 더 선택함을 주려고 다양한 징그러움을 표현했으니까 유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플레이 비주얼을 죽여주셨으면 하고, 제가 싫어하는 만큼 많이 부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 분께서 암식기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제 컨셉,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암식기 공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 스스로 고민하는 재미도 있겠지만은, 또 공략에 대한 팁 같은 거 미리 조금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히 힌트를 드리자면 우선 암식기가 어둠 속성이라서 빛 속성의 캐릭터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고요. 약점을 타격할 수 있는 범위의 코스튬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탐색 기간 동안 직접 공략을 하시면서 준비하는 게 사실 마물 추적자의 재미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저도 한번 철저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유스티아를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0일 주요 업데이트 소개 마지막으로 PC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PC 클라이언트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확실히 큰 모니터로 플레이를 하니까 과거의 도트 RPG를 TV로 즐기는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네, 현재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조작은 키보드와 마우스로 가능하고 결제 기능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PC 게임처럼 플레이하다 보니까 일부 단축키를 지원하기는 하는데 다른 PC 게임들처럼 저도 하면서 더 많은 기능들을 원하게 되더라고요. 쇼케이스 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콘솔 모드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컨트롤러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터치 화면에 맞게 설계된 UX다 보니까 꽤 많은 부분 R&D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앱플레이어로 현재 이용하고 계신 PC 사용 유저분들께 안정적인 클라이언트 제공을 하는 거를 먼저 목표로 달성을 하고 난 뒤에 필요한 기능들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이제 게임을 할 때 폰과 앱플레이어를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를 사실 했는데 앞으로는 크게 PC에 띄워놓고 일과 게임 열심히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100일 업데이트 소개는 마무리하고 중장기적인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도 오늘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전에 준희님과 색종이님께서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번 100일 기념에서 업데이트 외에도 이벤트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100일 감사제 기념 패스, 감사제 로그인 이벤트, 감사제 기념 교환소, 그리고 다이아 부스팅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100일을 맞아 뽑기 100회를 비롯해서 풍성하게 선물 준비했고요. 그리고 9월 26일부터 100일 기념 다이아 상점이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꼭 플레이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뽑기 100회요. 9월 21일부터 무조건 달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색종이님 뭔가 특별한 거 좀 준비하셨다던데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100일 기념 브라운더스 2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오, 이거 뭐야? 오, 이런 게 있었어. 오, 네. 준이님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팔 큐 올려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큐. 네. 얼굴이 안 나와서. 아, 안 보여도 되니까 그냥 팔 들어오세요. 네. 아, 네, 보기 좋습니다. 내 방을 꾸미는 굿즈라는 컨셉으로 아크릴 피규어, 아크릴 무드 등 키캡, 장패드, 패브릭 포스터 등 다양하게 준비된 한증 굿즈를 제작을 했고 100일 감사제 기념으로 진행될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이벤트 보상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아크릴 피규어라든지 아크릴 무드 등 엽서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색종이님께서 특별 출연하는 굿즈 소개 영상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자세하게 잘 소개해 주셔서 이번 100일 감사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살짝 미리 봤는데 색종이님이 아주 어색하게 또 아주 재미있게 잘 찍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좀 갖고 싶은 굿즈가 있으실까요? 아, 이제 주인 이제 저는 키보드 키캡 갖고 싶습니다. 다 가지고 싶은데요. 굳이 꼽자면은 아크릴 피규어입니다. 네, 회사 책상 위에 딱 진열을 해두고 싶네요. 네,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싶지만 한정 수량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유저분들께 아쉽지만 많이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요 보여드린 굿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버전 영상 마지막 그리고 유튜브에 또 업로드할 예정이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벤트가 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특별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운더스트 2의 첫 일러스트 콘테스트가 픽시브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모든 글로벌 유저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당선된 작품은 추후 게임 내에도 반영될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콘테스트 총 상금 규모가 420만엔, 한국 돈으로 약 4천만원 상당의 규모이고요. 모집 콘테스트는 총 두 가지 부문으로 캐릭터 팬아트와 새로운 코스튬 디자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월 27일 콘테스트 시작일에 맞춰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픽시브와 함께하는 일러스트 콘테스트 얼마나 좋은 작품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그럼 이어서 게임 하반기 로드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전에 성윤님께서 또 하나 주실 선물이 있으시다고요. 아, 갑자기 제가요? 아, 뭐, 네, 그렇게 들었는데. 네. 네. 일단 질러보겠습니다. 세 번째 쿠폰 띄워주세요. 빠밤! 네. 색종이님이 주신 그 쿠폰에서 어떤 코스튬이나 또 장비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하반기 로드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올해 하반기에 업데이트될 메인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0월에는 스토리팩 10, 11월에는 캐릭터팩 6, 그리고 12월에는 겨울 이벤트팩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먼저 스토리팩 10은 스토리팩 9의 철가면과 이어지는 스토리로 주인공 일행이 새로운 인물 디아나라는 인물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디아나는 레아트리스 이후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브라운더스트 2의 오리지널 신규 캐릭터이고요. 4차원 매력을 가진 마법 교수 컨셉이고요. 스토리적으로는 세라가 마법학교를 다닐 시절
시절에 교수였는데 워낙 엉뚱해서 평가가 좋진 않았다는 설정입니다. 전투에서는 강력한 버프와 마법을 사용하는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러스트, 러프 일러스트만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일러스트를 보면 머리색은 약간 세라 느낌도 나고 등에 메고 있는 건 글러티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어깨에 글러티가 먼저 보이실 텐데 저 글러티는 일회 글러티라고 해서 글러티 중에서도 특별히 똑똑하고 희귀한 존재라는 설정입니다. 디자인은 오브님이 진행해주셨고요. 제 최애 캐릭터 브람더스트의 라우라를 제작해주신 분께 육감적이면서도 잘 빠진 체형으로 쫀득쫀득하게 네, 잡아주셨네요. 마리아의 멍하고 나른한 느낌을 추구하면서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독보적인 매력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11월엔 캐릭터팩 6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번 캐릭터팩은 한국식 무역 컨셉으로 구성이 되었고 실비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캐릭터팩 6은 기존 캐릭터팩들과 달리 상당히 진지하고 처연한 감성을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메인 컨셉은 배경적으로는 방금 주민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조선시대 무협이고요. 스토리적으로는 실비아가 가장 소중한 가족인 루비아를 만약 잃게 된다면 어떻게 변할까? 라는 주제를 잡고 진행했습니다. 조금 우울한 주제이기는 한데 조선시대 무협이라는 배경을 잘 표현하려면 한국적인 정서인 한 그리고 운명에 순응하여 치유받는 느낌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봤고요. 역시나 그 느낌들을 성현님을 비롯한 디자인 담당자들께서 너무 잘 살려주셔서 완성도가 정말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무협소설 수업시간에 많이 몰래 읽었었는데 이렇게 우리 게임에서도 볼 수 있게 되니까 기대가 정말 큽니다. 혹시 실비아 일러스트는 성현님이 맡으셨을까요? 네, 디자인은 제가 맡았고요. 어릴 적 스파이 출리, 킹오파 마이, 디오의 카스미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때 그 기억을 좀 더듬어 봤어요. 그 캐릭터들이 뭐 전통 이런 무역 의상의 캐릭터들은 아니지만 아시아권 의상에서 어떻게 치고 나갈지 알려준 캐릭터들이라 선배님들의 지혜를 생각하며 잡아봤고 아직 스킬 컷신은 구상 중인데 간만에 또 선배님들 캐릭터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협 역해 조예가 깊으신 어떤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12월 업데이트 겨울 이벤트 팩인데요. 서머나이트처럼 한정 팩인가요? 네, 12월 업데이트에서는 겨울 이벤트 팩 나이트메어 윈터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현대 도시지만 사실 스토리팩 6에서 사도로 등장했던 모르페아가 도시의 모든 것을 감시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주인공 일행이 레지스탕스로서 모르페아와 맞서 싸우는 내용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겨울 이벤트 팩은 이벤트 기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한정 컨텐츠 팩입니다. 옆에 보이는 일러스트는 바니걸 컨셉의 이클립스인가요? 겨울 팩인데 코스튬은 굉장히 시원시원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꼭 이런 건 저한테 이제 맡기게 되던데 네. 처음엔 이렇게 폭발적인 살 표현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더더욱 살의 어떤 흐르고 넘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좀 써보고 싶었고요. 바니걸은 일반적이면서도 유니크해야 하고 과하지만 과하지 않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하나 도전을 더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제 배 쪽을 까는 거였어요. 저기를 조금만 더 내가 오버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잡아봤습니다. 색종이님 설명만 들어도 정말 빨리 플레이해보고 싶다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팩이 나올 때까지 아직 3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는 이야기 선보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팩 이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물 추적자의 거대 마물이 4주마다 하나씩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계절 속성의 반대 속성으로 등장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10월에는 물 속성 마물, 11월에는 불 속성, 그리고 12월에는 빛 속성 마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몬스터 실루엣은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추후 게임에서는 외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들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악마성의 두 번째 탑, 내 캐릭터와 코스튬 모두를 사용하는 총력전, 그리고 앞서 설문조사에서 언급했었던 하우징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악마성의 두 번째 탑, 첫 번째 탑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두 번째 탑은 초기화나 순위 경쟁 없는 순수 PVE 컨텐츠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층부터 쭉 상위층을 오르면서 전투를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승리만 해도 층을 오를
수 있고 층별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 도전 과제 보상도 같이 획득하실 수 있고요. 난이도나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 악마성보다 좀 쉽게 즐기실 수 있는 형태로 목표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 고대 수정이나 뽑기권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총력전은 내 캐릭터와 코스튬 모두를 사용해서 적을 물리치는 컨텐츠이고요. 주력 5명 이외의 애정 캐릭터나 3사성 캐릭터와 코스튬 모두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면 더 높은 점수를 달성할 수 있고 이 컨텐츠에서는 전략보다는 그냥 성장의 재미를 우선을 해서 전투 자체에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나 코스튬의 성장을 강제하지 않고 자신의 템포에 맞게 성장의 재미를 즐기실 수 있도록 경쟁이 아닌 순수 공략 컨텐츠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우징은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우징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 내부에서도 하우징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마이룸이나 본부, 아지트 등 워낙 다양한 형태의 하우징이 존재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커지더라고요. 브라운더스트만의 재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잘 검토를 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명칭은 모두 가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업데이트 시점에서는 좀 더 멋진 이름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설명해주셔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우징에서 어떻게 나만의 꾸미기 요소들이 들어가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다음은 앞으로의 개발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로드맵보다는 앞으로 어떤 개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을 해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라운더스2는 혼자 플레이하셔도 재미있는 RPG 컨셉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방향성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친구나 지인과 함께 즐기는 컨텐츠에 대해서 주시는 의견들도 적지 않은데 잘 살펴보면 RVR 형식의 경쟁 컨텐츠보다는 같이 교류하거나 또는 협동하거나 하는 등의 의견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싱글플레이 유저분들에게 그룹의 소속을 강요하는 형태를 지향하지만 누군가가 교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고민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좀 더 기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브라운더스2의 강점으로 감성과 모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함정이나 이런 필드 컨텐츠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필드에서 주고자 했었던 재미와 감성은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을 해서 현재 의미가 없어진 그런 함정과 재능 스킬의 재미를 되살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원래 기대하셨던 브라운더스2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편의성 개선도 잊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려고 하고요. 편의성 개선은 자세한 내용을 추후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다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경재님, 저희 풀더빙에 대해서도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11월에 업데이트 예정인 캐릭터 팩 6부터 앞으로 출시되는 신규 팩들은 모두 풀더빙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파트 더빙이었던 팩들도 순차적으로 풀더빙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풀더빙은 저희 스토리팀에서도 중요도를 아주 높여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한국과 일본 성우분들의 스케줄을 아주 긴밀하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별로 풀더빙 제공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두 언어 모두 풀더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팩의 풀더빙과 맞춰서 스토리 다시 보기 기능도 좀 더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풀더빙 진짜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기존 팩에 대해서도 풀더빙을 하신다는 거에 있어서 개발팀에서 얼마나 이 브라운더스2의 애정이 크신지 정말 잘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준비된 내용들은 모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쿠폰 공개하면서 저희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쿠폰 보여주시죠. 네, 마지막 천다이아 쿠폰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쿠폰 꼭 받으셔서 게임 플레이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100일 감사제 방송과 같이 공개될 예정인 네온 세이비어 안젤리카 P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분께 100일 맞이하게 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캐릭터 일러스트나 캐릭터 스킬 컷싱 같이 캐릭터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잘 나오고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캐릭터 전체 담당자로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운더스트2 아트를 사랑해주시는 유저분들이 계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만족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 브라운더스트2 캐릭터의 애정을 가져주신 모든 유저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100일이라는 단어를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벌써 이런 날을 맞이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저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 미래에 누군가 브라운더스트2가 어떤 게임이었지? 하고 묻는다면 아 스토리가 기억에 남는 게임이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저희 업데이트와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게임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소통의 창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바.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쉬쉬에 짜이찐. 오,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청번님. 어? 성인님. 그 뭐예요? 아 이거 저희 부트 100일 기념 부트로 나가는 건데요.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오 대박. 이게 굿즈예요? 아 네. 오 잘 나왔다. 잘 나온 것 같잖아요 확실히. 어? 그러고 보니 이거 굿즈 소개 영상 촬영해야 되는데 직접 그리신 성인님이 리뷰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인님. 굿즈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야, 제가요? 저기요? 아니, 연기를 이렇게 어색하게 하고 가면 어떡해? 아, 네.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억지 설정으로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촬영을 하게 된 이상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일러스트도 이쁘게 잘 나왔는데 색깔도 이게 좀 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일러스트 퀄리티들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짠! 일단 세라도 세란데 위에 유스티아가 굉장히 고퀄리티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패키지들이 각각 하나의 박스들이에요. 박스들이라서 이렇게 뺄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패키지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무드 등 그리고 아크릴 피규어들 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크릴 피규어들 같은 경우에는 세라 왁구가 딱 들어있는 네 왁구에 있다는 거는 이 굿즈의 어떤 핵심이죠. 이 굿즈의 핵심적인 이 아크릴 피규어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자연의 발톱 루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아트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무드 등 요 스탠드가 있는데요. 유스티아 아크릴 요 피규어를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불을 바로 켜주면 요렇게 무드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 피규어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는 이 피규어들도 여기에 꽂아 보실 수 있어요. 잠시 네 룰을 꽂으시면 요렇게 제 생각에는 그냥 침실에서 아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산뜻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유스티아 이렇게 꽂아서 산뜻한 기분을 느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누구 한 명 한 6대 6연타로 갈겨버리고 싶다 날려버리고 싶다 할 땐 이렇게 룰을 꽂아서 6연타 갈겨주시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피규어를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굿즈는 여기 세라의 발목에 들어있는 굿즈입니다. 세라는 발목도 참 이뻐요. 네, 다 이쁜 우리의 캠프스의 딸. 그 세라의 장패드입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올려서 이렇게 두실 수도 있고 재질이 참 좋아요. 재질이 좋아서 제가 브라운더스트2에 합류할 때 제일 처음 봤던 일러스트가 바로 이 세라 일러스트고 작업은 제 부사수인 오브님이 해주셨지만 보자마자 든 생각이 아 얘다 끊었다 찢었다 유저분들도 같이 요 촉감, 습도 그리고 이 기분 모두 다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굿즈는 요 창문 박스에 있는 굿즈들이고 킵캣과 집게들이 들어있습니다. 키 박스는 되게 이쁘네요. 이쁘고 여기 안에 이렇게 키가 다섯 종이 들어있어요. 다섯 종이 들어있고 키캡은 여기 이렇게 키보드에 빼서 직접 꽂아보실 수 있는데 탭, 컨트롤, 시프트, 캡스락키 이렇게 있고 사실 저는 그 뭐 요쪽에 키보드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새롭긴 하네요. 느낌이 확 달라요. 애매하고 별로 누른 것 같지도 않거든요. 보시면 엄청 강해. 되게 강해. 오! 딱 느낌 있어. 그냥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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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 아나스타샤 이렇게 캐릭터가 또 귀엽게 있으니까 작업하다가 딱 보는 이 아기자기한 맛, 이렇게 키캡이었고,
티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여기 종이 같은 걸 건다거나 아니면 뭐 서류 같은 거 이렇게 걸 수도 있는데 뒤에 자석이 있어서 그냥 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붙여 두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작을 주로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창작을 한다는 게 되게 지루하고 정신력이 많이 빠지는 작업이거든요. 그때마다 좀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극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찝어서 자극을 받으면서 또 작업할 수 있는 카펫 바닥에 있는 이 박스는 글러티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번 굿즈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굿즈고요. 우리 브라운더스트의 상징 글러티가 드디어 현실이 되어서 이렇게 유저분들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글러티 인형은 우리 강아지 앞에서 이 글러티 인형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우리 강아지 좋아서 막 난리나는 그 재질이에요. 반려견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브라운더스트 2 그런 굿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굿즈가 이제 남았는데 마지막 굿즈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세라의 어떤 차민 포인트의 정점 검스 다리에 있는 요 상자 안에 들어있고요. 그 굿즈는 바로 여기에 패브릭입니다. 짜잔! 촬영장의 배경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요것도 유저분들에게 굿즈로 제공되는 기본적으로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요. 제가 또 비치는 재질 환장하거든요. 이렇게 비치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은은하게 방을 또 꾸미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또 힘든 일도 많고 뭐 여기저기 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집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유스티아가 날 반겨주면 꽤 위로가 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유스티아를 느끼면서 너 혹시 이준희 대표님이라고 하니? 네, 이렇게 모든 굿즈들을 세팅을 한 책상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되게 책상이 이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땡땡차 사무직 부럽지 않은 그런 책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굿즈를 준비했는데 영상을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서 유저분들께 이벤트를 통해서 요 굿즈를 추첨을 통해서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 커뮤니티에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내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저 여러분들 브라운더스트 2 많이 즐기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열심히 개선하고 새로운 컨텐츠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저님들도 항상 열심히 브라운더스트 2를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셔서 저희 개발진들도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색종이었습니다. 뿌바! 컵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색종이님 굿즈 다시 원상복구 해볼까요? 원상복구 제가 하나요? 다 하셔야지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빡치는 말이야 그게. 아이씨 반대로 꼈어. 아 됐다.